Now see, 자, 보세요. There it is. 저기 있어요. Playing, 놀면서. A good way off는 꽤 멀찍이 떨어져서. 가니까 저 도망갔다는 거죠. Stands here. 엄마는 여기 서 있어요. And let me run and catch it. 제가 달려가서 잡을게요. I am but a child. 나는 어린애일 뿐이잖아요. 그러니 it will not flee from me. 그 햇빛은 나로부터 도망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I wear nothing on my bosom yet. 내 가슴엔 아직 아무것도 달고 있지 않으니까요. Nor ever will my child, I hope. Nor ever will은 앞으로도 계속 몸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달지 않기를 나는 희망한다, 얘야. 가슴에 뭘 다는 게 지금 엄마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애는 멋 모르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일일이 이렇게 반응하면은 애가 또 안다는 게 뭔지 이런 물어보면 곤란할 텐데, 헤스터는 어떤 때는 막 솔직하게 너무 진지하게 애의 그거에 답변하는 바람에 나중에 자기가 곤란해지는 장면들이 몇번 있었죠. 이런 부분도 좀 그런 대목입니다. 당연히 펄인지 묻죠. 왜요? 왜안 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엄마? 라고 펄이 묻죠. Stopping short. 딱 서서는 막 가려다가 Just at the beginning of a race. 지금 달려가려는 시작 무렵이죠. 막 달려가려는 참에 딱 멈춰 서서는 펄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Will I come of its own accord? 저절로 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When I'm a woman grown. 내가 여자로 자라나면, 여자 어른이 되면 할 말이 없죠. Runaway child answered her mother. 엄마는 달려가라 얘야 라고. And catch the sunshine. 햇볕을 잡으렴. It'll soon 이건 곧 사라질 것 같다. 펄이 달립니다. Pearl set forth at a great pace. Great pace는 빠른 속도로라는 말입니다. At a steady pace 하면 안정된 속도로란 말이고요. 빠른 속도로 막 달려갑니다. And as Hester smiled to perceive. 그리고 헤스터가 보고서는 미소를 지었듯 did actually catch the sunshine. did의 주어는 펄입니다. 펄은 정말로 햇볕을 잡았다. 그리고 stood laughing in the midst of it. 이한 줄기 햇빛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쁘겠죠? In the midst of it. it는 sunshine입니다. 햇빛 가운데서 웃고 서 있었다. All brightened by its splendor. 그 찬란함에 온통 밝아져서는, 환해져서는. 그리고 scintillating with the vivacity excited by rapid motion. 빨리 달렸으니까 지금 그게 rapid motion이죠. 빠른 동작에 의해서 자극된. 그러면은 얼굴이 밝아지고 막 활기가 있겠죠. 그래서 excited라고 했고요. vivacity는 활기란 뜻입니다. scintillate 하면은 반짝거리다. 재치나 기지 같은 거는 이제 번뜩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지금은 애가 막 달려가가지고 그냥 얼굴이 그냥 반짝반짝하는 그 활기로, 빠른 동작으로 자극이 된 활기로 반짝이면서 햇볕 한가운데 웃으면서 서 있었다. The light lingered about the lonely child. 혼자 있는 아이 주변에 햇빛이 머물렀다. linger 하면은 머물자는 말이죠. As if glad of such a playmate. 마치 그런 놀이 친구에 대해서 기뻐하듯이. 혼자 놀고 있다가 펄이 가니까 아, 같이 놀 친구가 있어서 기쁘다. 그런 것처럼 그 주변에 햇빛이 머물렀다는 거고요. Until her mother. 뭐할 때까지? her mother. 엄마 헤스터가 had drawn almost an eye enough to step into the magic circle too. 그 햇빛 안 펄이 어울린 그 부분을 더 매직 서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법의 원 안으로 발을 넣을 정도로 거의 충분히 가까이 다가갈 정도까지. 조금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때까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떠나가 버린 거죠.